이승민의 오늘의 보통일은 늦은 밤이지요? 제가 요즘에 즐겨 먹고 있는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릭 요거트를 만들려면 일반 요거트를 만든 다음에 면보자기에 두부처럼 걸러서 유청을 싹 빼놔야 돼요. 그래서 꾸덕해진 게 그릭 요거트랍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요플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고 있는 기계는 홍빙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 우유팩이 하나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요플레 만드는 기계를 보면은 자기가 통을 세척해서 소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걔가 빨리 내려와. 용기를 소독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얘는 우유팩에다가 플레인 요거트 넣고 그대로 넣어서 만들면은 끝나요. 대신 요 홈빙이라는 회사에서도 제일 저렴한 모델이라서 그런지 버튼 같은 것도 없고 타이머 같은 것도 없어요. 코드를 꼽으면은 켜지는 거고 코드를 꼽으면 꺼지는 거예요. 알아서 시간을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돼요. 홈빙 요플레 까고 요플레 까졌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다가 요거트를 넣으려면은 넘쳐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요플레 넣어줄 만큼을 빼서 넣어주고 나서 잘 저어줘야지 안 그러면 만들고 나서 걸러냈을 때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보니까 쇠제품을 쓰면 유산균이 다 죽는다고 하는데 또 어디가 아니라고 그러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말 잘 듣고 아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짠! 부드러운 거 보이시나요? 따뜻한 온도에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 밤 11시예요 자고 일어나서 9시? 9시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맛있겠죠? 저는 오전입니다. 잠을 많이 잤네요. 괜찮아요? 네, 향이 야,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12시간 정도 놔뒀다 보니까 그래도 잘 만들어졌네요. 이게 또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게 너무 오래 놔두면 썩어요. 저도 부품이라 하듯이 얘가 그렇게 생겨있으면은 까본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맛이 없고. 아니, 동동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빨리. 내려와. 얘를 면보자기에 걸러줘야 돼요. 순수건이에요. 이렇게 두시고, 이걸 잡아주신 다음에. 네. 봐, 이 풀렛이.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냥 하루 정도를 냉장고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1시 20분이죠? 아, 되게 늦게 열었구나. 늦게 꺼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 이틀 동안 까먹었어. 내려와. 얘 이제 맞들였나봐. 동동아. 내려와. 얼른. 얼른. 내려와. 아니 무서워서 못 내려올라면 못 하려고 올라온 건 몰라. 좋은 향이 나네. 이 아이 진짜 이 유청은 세수하면 피부에 좋다고 하네요. 엄마 드리려고 안 걸릴게요. 얘를 예쁘게 그릇을 담아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꾸덕하게 두부같이 향도 엄청 향긋해요. 자, 잘 나오나요? 짜자잔. 완전 몽실몽실하게 잘 만들어졌죠? 먹을 만큼만 살짝 떼서 꾸덕해서 잘 안 섞어지기는 했는데 이 그릭 요거트 안 먹어보신 분들은 이 식감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요플레 사 먹고 나면은 뚜껑이랑 가생이는 물따기보단 약간 좀 물기가 빠져서 꾸덕한 게 이렇게 껴있잖아요. 그거예요. 엄마 진짜 이거 끝내주게 만들어줬어. 안돼. 아 이거 또 먹고 싶어. 차가워 보이네. 이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3일 만에 그린 요거트 만드는 모습을 다 담을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목동날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 만들어졌다. 완전 꼬슬꼬슬거리는 것도 없고 진짜 부드럽게 잘 먹는 것 같아요.